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 미국 시장은 조정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한 불안, 또 어제가 분기 말이잖아요. 네. 거래 대한 영향도 있었던 것 같네요. 네. 네, 다음 살펴주실까요? 일단 미증시를 좀 보면 이렇게 하락을 하기도 했었지만 결국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다시 밀렸고 장막판에 또 밀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여기 상승했었던 이 요인은 뭐였냐면 트럼프가 이게 물론 이제 경제지표도 나쁘지 않았지만 이 경제지표 자료 수집하는 기간이 코로나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급증 그 시기가 아니라 그 직전의 수치이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가 않았고요. 일단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만들었던 요인은 뭐였냐면 트럼프가 2조 달러 인프라 관련 법안 그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이거 승인을 해줄까라고 하는데 2조 받고 2조 더. 그렇죠. 묶고 근데, 더블로 가는 그거네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민주당이 승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그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 중에 하나였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이거를 2018년도 2월 달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그 대략적인 내용들을 또 발표를 했었고요. 뭐 그러고 있는데 그때 초반만 하더라도 야 이거 민주당이 이거 승인을 해줄까? 이런 고민들이 좀 많았었는데 일단은 2019년도 4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라든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거 트럼프하고 협상 자리에 갔는데 트럼프가 여기서 5천억 달러를 더 올리면서 2조 달러를 올렸고 그때 이제 승인을 했다라고 합의를 봤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오케이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달부터였죠. 5월 달부터 트럼프의 탄핵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서 그 관련된 흐름이 이 그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는데 그 내용을 트럼프가 언급을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고 있었던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마샬 플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뭐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 관련돼 가지고 오히려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공화당 입장에서는 야 2조 달러 했는데 또 해? 하면서 이제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공화당도 뭐 트럼프의 그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거는 향후에 결국은 승인을 할 거다라는 게 시장의 흐름이고요. 그것 때문에 강세를 좀 보였고 실질적으로 이날 급등을 했던 기업들을 보면 US스틸, 철강업체, 우리나라 치면 포스코 같은 거죠. 그게 장조가 때 10% 넘게 급등을 했었고 AK스틸이라고 있는데 그걸 인수한 클리브랜드 클리프 같은 경우도 10% 넘게 상승을 했었고 예, 그 철강업체들이 올라갈 만한 이유가 M&A를 제외하고는 있나요? 그 인프라 투자 한다니까. 아, 인프라 투자. 예, 그러면서 이제 뭐 거기다가 뭐 컨스트럭처 파트너라든지 뭐 볼칸 머트리어 같은 이제 시멘트나 교량 뭐 이런 건설은 어느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8에서 한 10% 정도 급등을 했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뉴욕 주지사 우리 지난번에 8% 넘게 급락했던 날이 있었죠. 그 쿠오모. 예. 쿠오모 동생이 CNN 저기 그 앵커인데 확진됐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래서 CNN이 저기 그 폐쇄됐습니까? 그러게요. 아무튼 뭐 그때 우리 2% 넘게 상승 출발을 했다가 뉴욕 주지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숨겨져 있는 수만 명의 확진자가 있을 거다라고 발언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날 갑자기 매물이 쏟아졌고 고점 대비 10% 넘게 급락했던 그날이 있었죠. 그날이라고 좀 그날 언급을 했던 그 뉴욕 주지사가 이날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여기에서 이게 지금 비상 상태에 대해서 언제 종료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공포감을 또 자극하는 발언들을 하죠. 실제로 이때만 하더라도 그 미국의 그 확진자 수가 18만 명이 넘어섰고 지금 현재 18만 6천 명이고요. 그 다음에 뭐 뉴욕 주만 해도 8만 명이 넘어서는 등 정말
이제 확산되고 있는 과정 속에 그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공포감이 심화됐고 그것 때문에 매물이 나왔고. 저도 이제 그 미국 주별로 이렇게 확진자를 보다 보니까는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섬이라서 없을 것 같았는데 거기도 또 있더라고요. 다 있죠. 그 뭐냐 모아우 그 석사 있잖아요. 거기가 인구가 한 만 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도 한 세 명 생기면서 또 확산이 되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국경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락 출발을 했다가 막판에 이게 밀렸던 거는 분기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일부에서 포트폴리오 재조정, 그러니까 수급 요인에 의해서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시간 외로 미국 증시가 1% 넘게 빠지고 있어요. 그 왜 그래요? 그게 트럼프가 장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10만 명 사망설 얘기를 했잖아요. 10만에서 24만 명 정도가 사망할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상당히 힘들 거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는데 뭐 실적으로 보면 그 미국의 18만 6천 명, 이탈리아가 10만 명, 중국은 오늘부터 이제 뭐 또 다시 한다고 하니까 또 올라갈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확진자 증가 수가 제로라고 하는 거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당연하죠. 근데 이제 이걸 보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 워싱턴 대학 안에 있는 그 헬스케어 관련된 연구소에서 이제 병원 베드 관련된 그 수치를 가지고 좀 조사를 해보니까 4월 15일 날이 피크. 그러니까 예측한 모델이. 예측 모델이 4월 15일 날이 피크고 이게 한 2주 정도 남았잖아요. 2주 남았네요. 뉴욕 같은 건 좀 빠르죠. 뉴욕 같은 건 또 좀 빠르고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뭐 뉴욕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퍼지고 있어서. 아, 이런 사이트 어떻게 찾아오는 거야? 다 갖고 있었던 사이트인데. 아 진짜? 네. 이 뉴욕 같은 경우 이렇게 급증을 했다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이게 막 움직이는 이런 흐름을 좀 보이는. 그래서 4월 15일 날 저희가 계속 4월 달에 피크아웃을 한다고 주장했던 게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냥 뭐 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어제 뉴욕 쪽에서 있는 저기 교민이 인터뷰하는 걸 좀 들었는데 아 그 사망자들이 너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저기 그 시신 처리도 못 하고 그래서 냉동 트레일러 그걸 이용해서 이제 보관하고 있다고. 예.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사망자도 급증을 하고 2주 동안에 이렇게 돼버리면 2주 동안에 확진자 수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코로나 공포 심리에 휩싸이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큰 문제는 그 초기 대응을 잘 못하다 보니까 중증 환자들 중심으로 좀 치료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한 80% 정도는 거의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감염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증상인데 그러니까 그 연구 통계를 보니까 10명 확진자 중 10명 중에 3명 정도가 무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걸린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또 전염시킨 사람이 증상이 나타나 버리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거죠. 이제 확산이 되고 있어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올해 혹시 감기 걸린 사람 많이 봤어요? 거의 못 봤죠. 아, 감기 걸렸다고 말을 못해. 지금 홍길동이에요. 감기 걸려도 걸렸다는 말을 못해. 그게 우리가 손 소독을 많이 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녔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서양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이 전염 속도가 더 빠르고 좀 가파르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흐름이 요즘에 와서는 이제 뭐 한국을 모델로 해가지고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근데 그것도 좀 재밌는 게 아, 서양에서 보면은 사재기 하는데 휴지를 이렇게 막 하잖아요. 사재기를.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휴지를 갖다가 사재기 하냐? 그랬더니 그게 마스크 그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스크 대용으로 휴지를 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있고요. 요즘에 미국 쪽에서 활황이 되고 있는 산업이 하나가 있어요. 비데. 비데. 그게 이제 미국 쪽에서는 저걸 못 사니까 그게 비데가 없대요. 많이. 아 그래요? 예,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화장지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 현상 자체가 그렇게 바뀌고, 뭐, 지금 현재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면서 해외 쪽에 피크가 좀 빨라질 수 있는, 그러니까 속도 자체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의 이런 발언들 자체. 지금 현재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 만 명도 채 안 돼요. 사망자가.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지금 현재 뭐 이탈리아, 미국이 3,800명 사망했거든요. 근데 지금 10만 명, 24만 명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시장은 얘네들이 뭘 보고 이렇게 얘기하냐, 뭐 이런 식으로 공포 심리가 확산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봐야 되는 거는 결국 그겁니다. 이 공포 심리가 최근 들어서 많이 반등을 줬기 때문에 그 공포 심리가 매물 추리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